안녕하세요. 오늘은 T-Rex 러너라고 크롬 게임. 크롬 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공룡 달리기 게임. 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룡이 달리는 공룡이 달리고 장애물이 나오면 점프를 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원래 이름이 T-Rex 게임. 티렉스 러너? 그렇죠. 티렉스 러너라는 게임입니다. 그럼 우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폴더를 드래그 해주고 HTML 문서 하나를 만들어 줘야겠죠? 하고 T-Rex 러너라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필요한 파일들을 하나 만들어야죠. app.js 페이저 화면 게임 영역을 만드는 app.js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보면 페이저에 대한 설정. 이건 이제 화면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하드웨어 가속이 지원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캔버스에 그린다. 이런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오토로 해주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게임이 화면에 보여지게 될 뒤에 배경 색깔. 그리고 씬은 이제 화면이 그려진 뒤에 화면에 실제로 씬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이 구현되는 씬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일은 이 브라우저 크기를 늘리고 줄여도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주는 옵션으로 모드를 필수로 하고, 이제 게임 화면 사이즈는 가로 300, 세로 300 정도. 그리고 그 300에 300 사이즈 화면이 브라우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이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가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을 거야. 요거는 필요 없게 지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을 늘렸을 경우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안 만들어주거나 하는 옵션인데, 이걸 트루로 해야 픽셀을 늘렸을 거고, 작은 픽셀,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를 늘렸을 경우 뿌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트루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속성 정보를 가지고 페이저 게임이라는 것에 정보를 넣어서 화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HTML이 있고,
그리고 페이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페이저를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하고요. 여기 페이저 점맨점 js 요 페이저 게임 엔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를 하고 그 페이저 라이브러리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HTML과 요 app.js에서 이제 페이저 화면 구성을 하는 요 정보를 삽입하고 그동안 화면 이렇게 300에 300 사이즈 요 영역을 이제 할당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 안에서 게임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된 영역은 이렇게 늘려도 화면이 커지면서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이게 알아서 페이저가 이런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게임만 구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된 거고요. 이제 실제 그 로직이 들어갈 곳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신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제로 게임 로직을 구현합니다. .js 그래서 실제로 씬에는 이렇게 페이지에서 씬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는 게임 씬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만든 걸 이렇게 HTML에서 이제 불러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 씬 안에서 실제 게임을 구현하면 됩니다. 이 게임에서 이제 사용할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는 미리 준비를 해서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T-Rex 러너에서 사용할 것은 바닥. 지면에서 사용되게 될 이미지 하나와 그리고 이제 장애물로 작용할 요 선인장과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플레이어 공룡이죠. 공룡은 이제 이렇게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붙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에서 사용하게 될 이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미지들을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이미지들을 페이저에서는 프리로드. 그러니까 게임 로직을 구현하기 전에 이런 리소스들을 작업하기 위해 리소스들을 불러들여서 게임에 사용한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프리로드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씬이 로딩이 되면 이 프리로드가 맨 처음 구동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미지나 사운드나 JSON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로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 안에서 사용하게 될 이미지들을 여기에 삽입해서 로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패스, 기본 패스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선언한 뒤부터는 여기가 홈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도 요 앞에 요 주소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 set 패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풀 패스를 적어줘도 됩니다. 위치 여기에 asset 안에 이미지 안에 bg 안에 요 png 파일 위치를 이렇게 풀로 적어줘도 되는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이제 리소스가 다요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홈 패스를 지정해주는 요걸 한번 지정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bg1, bg2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위해서 set 패스를 지정해주고 일단 배경 이미지 하나 하고 이제 선인장 뛰어넘을 선인장과 플레이어 이미지. 근데 요두 개는 그냥 한 장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읽어드리고, 이제 게임 안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 앞에 인자가 키 값이라고 하는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BG라고 부르면 요 PNG 이미지 파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키 값을 그 이미지에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메모리에 BG는 PNG 파일, 요 배경 1 PNG 파일, 요 리소스 플레이어 이런 이미지가 로딩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두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읽어드린 방식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잘라서 두 장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로딩해 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로드에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딩합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이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명만 불러드리면 메모리 로딩이 한 장이 딱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장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키값, 부를 키값과 파일명을 적어준 뒤에 이 뒤쪽 부분에 프레임의 폭과 높이를 설정해주면 그 폭과 높이대로 이미지를 잘라서 장수만큼 메모리에 로딩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 키인데 두 장이 메모리에 이제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미지, 게임에서 사용하게 될 모든 이미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게 BG, 요거 플레이어 3개. 3개만 있으면 요 게임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3개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요씬 안에서 자동으로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준비가 다 로딩이 돼서 완료가 되면 요 함수가 이제 호출되면서 최초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로딩이 완료되고 나서의 로직을 여기다 적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놓고 요 밑에 타일로 깔아서 이렇게 밀리면 그 뒷부분에 자동으로 요 이미지가 재활용되면서 이렇게 무한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일 스프라이트라는 것인데, 이건 이미지를 넣고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뒤쪽으로 붙여서 화면을 계속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요 위에서 요 BG라고 이미지 요긴걸 하나 준비한 뒤에 실제적으로 add tile sprite라는 것으로 로딩을 해서 화면에 요 위에서 만든 BG 이미지를 넣어서 화면에 설정을 해줘서 요거는 위치 x, y, 그러니까 x의 위치에 폭은 화면 크기, width하고 height는 화면의 높이와 폭을 나타내는데, 그건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설정한 요 값이 width하고 heigh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폭만큼 BG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려라. 볼까요? 딱 그리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그려졌죠? 배경을 이제는 하얀색으로 바꾸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요것을 움직이게 하는 로직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요 함수, 그러니까 요세 함수는 요 페이지 안에서 씬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돼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처럼 정의가 돼서 요 함수들이 구현이 되면 자동적으로 씬이 프리로드 구현한 요 내용을 호출해주고, 프리로드가 끝나면 크리에이트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는
화면이 그려질 매 프레임마다 호출돼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만든 타일을 화면에 그려준 요 파일, 요 이미지, 요 스프라이트를 타일을 X축, 타일 포지션을 5씩 계속 도해서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게 하는 겁니다. 5씩. 5씩 밀리면 여기서 이만큼 밀리니까 요 뒷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 밀려서 넘어간 부분이 요 뒤로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요렇게. 포지션을 5씩 밀어주면 이렇게 흐르는 효과를 한 번에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일 스프라이트를 이용하면 이런 효과를 냈습니다. 지금 배경이 계속 움직이면서 달리는 효과가 나죠. 그럼 다음은 플레이어를 한번 그려볼까요? 플레이어는 이미지가 두 장이니까 그두 장을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미지 두 장은 준비를 했고요. 플레이어라고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 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프레임의 플레이어 이미지를 이용하는데 0 시작 0과 1. 그러니까 지금 두 장이니까 0과 1인데 10장이면 0번째부터 10까지 하면 10장의 이미지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0, 1. 자바에서는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하면 두 장. 0과 1. 두 장의 플레이 이미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제너레이트 프레임 네임즈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호출하면 여기서 선언한 프레임 요두 장이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 됩니다. 요거는 속도고요. 그러니까 그두 장의 이미지가 반복되는 속도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면 더 빠르겠죠? 뭐 일단 보죠. 그리고 이제 리피트라는 건 뭐냐면 요걸 선언 안 하면 그냥 애니메이션이 구동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화면에 이제 플레이어를 그려보죠. 플레이하는 법은 일단 화면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50의 위치에 이 화면 폭보다 100 적은, 그러니까 현요 정도 X축에 화면 폭이 여기 높이에서 한10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100 정도 마이너스니까 요 정도 위치에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리고요.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난게 아까 뺐던 physics라는 것을 넣어줘야 충돌 체크를 할수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이걸 빼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physics,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이미지만 그리고 뭐 이런 표현할 때는 요 옵션이 필요 없는데 충돌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 옵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옵션에 physics라 요 옵션을 넣어주고 디폴트로는 아케이드라고 넣어주고 뭐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 체크 같은 거볼때 이제 충돌한 영역을 볼수 있는데 지금은 막아놓고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일단은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를 그냥 그리게 되면 이렇게 Add 스프라이트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객체들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충돌이나 뭐 중력을 적용하거나 뭐 이런 거할 때는 Physics Add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선인장하고 플레이어하고 충돌을 체크할 거기 때문에 Physics 스프라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요걸 뿌렸는데
요거 자체는 이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뭐 아무 표시가 안 나죠. 아무 그림이 안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버그를 풀면 스프라이트가 아까 안 보였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개발 중에는 여기 디버그 옵션을 풀어서 트루로 해놔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어놓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프라이트는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생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든 요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요 플레이 요 스프라이트 안에 플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만든 애니메이션 키를 삽입을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공룡이 나왔죠. 공룡이 이렇게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충돌 영역이 조금 이렇게 이 이미지 크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셋 바디 아니 바디 셋 사이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 정도 요 공룡의 충돌 영역을 새로 지정을 해줍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더 섬세하게 할 건데 일반적으로 대충 한요 정도 크기를 이제 충돌 영역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까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인장이죠? 캡터스라고 아까 여기 이렇게 요 선인장 이미지를 아까 준비했었으니까 요것도 충돌 요걸로 그러니까 요게 생성이 일단은 되게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타임 일정 시간이 되면 하나씩 화면에 생성이 돼서 요 앞쪽에서 이렇게 플레이어 쪽으로 달려오게. 그러면 일단 타이머를 하나 만듭니다. 타이머는 3000ms니까 3초마다 저 선인장이 생성되게 하죠. 그래서 3초마다 여기서 딜레이를 여기다 넣었으니까요. 3초마다 이 함수죠. 이 함수가 호출되고 그 함수 안에서는 애드캐릭터스라고 선인장이 생성될 수 있게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선인장을 생성시켜 보죠. 선인장은 3초 여기 3초 1000ms가 1초니까 3000ms가 3초입니다. 3초마다 이제 선인장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니까 선인장을 생성하는데 이제 선인장이 한 개가 아니겠죠? 여기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오고 선인장이 여러 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일 경우는 뭐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 그 여러 개를 담고 담은 것을 이제 요 플레이어하고 비교하는 그런 로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그룹은 이렇게 physics add 그룹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걸 랜덤으로 그게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생성되면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요 간격을 좀 조절할 수 있게 100에서 200 사이에 왔다 갔다 무작위로 랜덤 값을 생성해 주는 걸 하나 생성해서 액수 값을 약간씩 변동을 줘서 조금 앞으로도 나왔다가 좀 뒤로도 나왔다가 X축 값으로 이동을 줘서 랜덤적으로 움직이게. 그리고 캡터스라고 위에서 만든 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생성할 때 X축의 값을 랜덤으로 좀 조절을 해서 좀 랜덤 속성을 넣어서 게임을 재미 요소를 넣고요. 이것은 충돌 영역을 조금 조절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만든 그룹. 이거는 이 선인장이 여러 개인 것을 플레이어와 충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개들을 이거는 3초마다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개겠죠? 그것들을 이 그룹에 담아서 이제 플레이어와 비교하는 로직이 요겁니다. 오버랩이라고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겹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인자값으로 여기서 만든 그룹이죠. 선인장 그룹을 인자로 놓고 플레이어를 넣고 두 개가 비교가 돼서 충돌이 일어나면 요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야죠. 요 충돌이 일어나면 요 함수를 호출해 줘라. 그래서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선인장 충돌이 나면 게임이 끝난 거니까 얼럿을 띄워서 게임 오버라고 띄워주고 게임을 이제 요 이게 얼럿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충돌 됐고요. 그럼 일단 해볼까요? 지금 3초. 근데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 보면 여기 선인장이 생성까지는 됐는데 이렇게 생성까지는 됐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달려오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선인장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넣는 것을 트윈스라는 걸 이용해서 트윈스 이거는 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확대 축소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윈스 애드라고 하고 타겟을 그 대상 위에서 만드는 요거죠. 벡터스 선인장을 타겟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타겟으로 된 것이 요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x가 0인 요 x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게 이제 화면 크기 끝 정도니까 한300 정도의 생성이 돼 있는 것을 0, x 값을 0 위치로, 0이 여기 이쪽이니까 0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2000ms, 2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트윈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 끝에 가서 이제 화면에 안 보이게 되면 계속 안 보이게 돼서 뒤에 우리 게임 화면 벗어났어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완료, callback 함수를 등록해서 onComplete라는 걸 등록해 놓으면, 이 2초 동안 x의 값이 0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완료가 되면, 0까지 오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호출되면, 그때, 요 이제 객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디스트로이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이렇게 3초 지금 3초가 되니까 딱 나왔죠. 요걸 조금 뭐 1초대로 바꿔볼까요? 1초대로 바꾸면 1 나왔죠. 1 나오고 충돌이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게임 오버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건 됐고요. 이제 그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입력은 없고 그냥 터치를 하면 점프를 할수 있게 입력을 받아서
플레이어 공룡이 이제 점프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디스 인풋 온이라고 만들어주고 어떤 이벤트를 받을 것인지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포인터 다운이란 건 마우스 버튼 다운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터치가 됐을 때 눌렸을 때 요 함수 요 부분을 호출해 줘라 그런 이벤트 등록 함수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눌리면 플레이어 Y축이니까요. 위쪽이겠죠? 이게 세로축이겠죠? 그러니까 점프가 됐는데 또 누른다고 또 점프되고 그러면 하늘 위로 계속 날아갈 테니까 Y가 지금 요 위치가 지금 화면 크기보다 100 정도 낮으니까 현 위치이면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해야 되니까 아래에서 사용했던 트윈스라는 걸 이용해서 타겟은 플레이어가 되겠죠. 요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한 거니까요. Y축, 그러니까 점프를 하니까 세로축 Y축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Y축은 현재 플레이어의 위로 그러니까 위쪽이니까 50을 여기서 50을 빼면 요 정도 위죠. 50을 뺀 위치까지 시간은 1초에 반, 500 밀리세컨드 동안 플레이어의 50을 뺀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마지막 옵션이 요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빼볼까요? 요요를 일단 빼고 구현을 해보면 화면 누르면 안에 콜백 함수가 요 외부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려면 요 끝에다가 bind하고 this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 scene 이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this라는 인자로 해서 bind를 해주면 이렇게 콜백 함수 안에서도 요 밖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외부에 있는 함수가 접근이 안 될 때는 점하고 바인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 플레이어의 변수에 접근해서 y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게 점프가 됐죠? 근데 이제 점프가 됐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또 눌러볼까요? 아, 요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또 눌리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요 요요라는 건 뭐냐면 했던 행동을 다시 리와인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애니메이션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요요 트루라는 요 옵션을 추가해서 넣으면 눌러서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점프를 누르고 조금 빠르죠? 한 2초로 해볼게요. 이렇게 달리다가 선인장이 나오면 점프 네, 이렇게 하다가 선인장이 부딪히면 게임 오버. 이렇게 해서 T-Rex 러너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소 기능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요 뒤에 배경에 이제 구름도 넣고 이제 여기에 새도 나오고 여기는 선인장도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뭐 무작위로 뭐세 개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둡게 만들고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면 이제 더 게임이 더 재밌어지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모든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70라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트리엑스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